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이슈들 또 시장 흐름들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나왔죠.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주목해 볼 포인트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이제 환율이 달러 강세 현상 때문에 좀 네.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원래 수출을 베이스로 경제 구조가 돌아가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펀더멘탈 자체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든지 정점에 달했을 경우에 상대적인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게 가장 큰 그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보시면 아시지만 뭐 반도체 쪽 수출 데이터 상당히 잘 나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용을 돌아보면은 이 바이오 헬스케어도 역대 최고치가 나왔고요. 화장품, 음식료, 그다음에 미용기기, 또 심지어 음반 수출 같은 경우도 22년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변압기라든지 그 외에 지금 뭐 조선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다 잘 나오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수출의 어떤 전반적인 동향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그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나온 섹터들이 네. 주가는 좀 빠지고 그죠? 상대적으로 좀 수출 데이터가 부진했었던 2차 전지 쪽이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일단 그 한계 반기가 지나면서 네. 연기금 그 자금을 갖다 운용해주는 운용사들이 좀 이번에 교체가 일부 있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물량을 넘겨받았을 때 물량이 특정 섹터가 좀 많이 있으면은 그 물량을 좀 비워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적은 걸 좀 채우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과하게 올랐던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네. 이런 쪽도 이제 비중이 아무래도 펀드에 많았을 테니까 그쪽을 좀 덜어내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졌던 2차 전지 쪽으로 비중을 좀 채우는 그런 그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수출 데이터가 계속 잘 나온다고 그러면 그쪽 네. 관련된 쪽 계속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 빈집 효과로 나오기는 했지만은 하반기에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은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수출 역대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부진했던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봐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대중 네. 수출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수출 쪽을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호재로만 받아들이면 될까요? 수출 데이터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아직은 견조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반도체 한 섹터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 쪽에서 역대급 지금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전략 산업으로 좀 키워왔었던 방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늘 그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 네. 다 수출과 관련돼 있는 섹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던 섹터가 뭐였냐면은 음식료였었어요. 음식료는 전통적인 내수 섹터인데 그쵸. 음식료의 강점이 뭐냐면 일단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중독을 시키면 네. 끊지를 못합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도 히트를 쳤었던 게 과거에 보시면 요플레라고 하는 브랜드 우리 앵커님께서는 네. 그게 이제 익숙한 세대이실 것 같은데 네. 저만 해도 이제 그게 처음 국내에 런칭이 됐을 때 그걸 처음 먹어보고 첫 반응이 뭐였냐면은 상한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밖으로 갔었어요. 네. 먹다가. 왜냐면 군에서 휴가 갓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요. 네. 이미 그건 확산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거의 그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냐면 그게 건강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일종의 중독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서 일단 불닭볶음면은 글쎄 중독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매운맛을 유럽이나 미국 쪽 사람들은 몰라요. 음식에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들한테 일단 일종의 챌린지로 일단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스며들게 돼서 매운맛을 제대로 인식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또 다른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 제품들 가운데서 옛날에 네. 그러니까 2000년대 한 10년 전후에 가지고 폭발적으로 해외를 공략했었던 제품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가 국내에서 히트친 것뿐만 아니라 네. 러시아, 중국, 동남아, 중동까지 그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기업의 한 단계 레벨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기반 베이스는 중독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마라 있잖아요. 마라탕. 네. 네네. 어떤 맛인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젊은 세대들이 먹는 게 그거 나도 먹어봤어 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다 중독이 돼서 먹는 돼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상대방한테 각인돼버리면 그 제품의 수출은 꾸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현지 진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제품들이 보면 공교롭게도 만드는 우리나라 순수 오리지널 제품은 아니지만 네. 비비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또 김도 나가고 있죠. 네. 김밥, 네. 그 다음에 뭐 핫도그, 그 외에도 보면 뭐 바나나 우유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현지화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음식료도 수출 산업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펀더멘탈 자체로 봤을 때는 더 좋아지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내수 시장에 머물렀던 업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도 괜찮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도 우리 증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반도체, 그 안에서도 CXL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HBM 쪽에서는 약간은 2위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산업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저도 삼성전자 좋아하고 있고 네.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먼저 네네. 전제를 말씀드리는데 네. HBM에서 약간은이 아니라 이미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쳐져 있는 상태고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반도체 쪽에서 특히 메모리 쪽에서 글로벌 원탑은 무조건 삼성이었는데 HBM 쪽에서는 이미 하이닉스한테 밀렸고 네. 퀄테스트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론조차도 지금 통과가 됐는데 여전히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건 되게 심각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CXL을 얘기 끄집어낸 것도 그 다음 버전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 속도, 처리 용량 이런 것들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인터페이스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삼성이 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도 삼성이 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소요되는 산업에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아직 AMD나 인텔 쪽에서 지금 실제로 이 CXL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을 갖다가 네. 수용할 수 있는 CPU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인텔은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것도 가봐야지 네.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텔이 언제 출시합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제대로 출시한 적이 별로 제 기억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는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이다. 물론 HBM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AI의 어떤 혁신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쵸. 그다음에 처리 용량이라든지 속도를 갖다 키우는 것도 굉장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한확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이 CXL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는 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네. 이것의 어떤 개화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너무 크게 기대감 갖지 말자 아직은. 아직까지는 테마로서만 인식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나중에 가서 되겠죠. 네. 돼야 될 거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아쉬운 거는 지금 삼성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쪽 시장이 확 개화가 된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포텐셜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업계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그래도 CXL 안에서는 이 CXL 2.0을 기존으로 하고 있는 이 CPU를 인텔이 하반기에 출시를 하게 되면 그때를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개화 시기에 진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도 우리가 함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뭐 이슈들은 점검을 해야 되고 관련된 네. 종목들은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초기에 지금 시장이 개화됐을 때 네. 이후로 아직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 기대감을 키우는 거는 결국은 속도 개선, 처리 용량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는 CXL도 필요하다라는 네. 논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조금 필요가 있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조금 이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아니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외국 그 연구기관 쪽에서 리서치 센터라든지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네. 개화 시점을 26년으로 보는 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시간이 많이 남았다.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네. 것 같다. 다만 그 안에 이쪽에서 찐 수혜주가 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CXL이 과연 어느 정도 삼성에 플러스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은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시장에서 핫했던 게 비만 치료제 쪽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노브노디스크 하고 있는 거 좀 있으면 만료가 되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바로 저희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단순히 비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당뇨 예방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얘기 들어보면 그게 뇌질환 치료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자가 뭐 면역 질환 쪽에도 연관이 돼 있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얘기들 그 데이터들이 나와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네. 글로벌 시장에서 아 우리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전면에 내세울 만한 거는 사실 오리지널 신약으로는 없고요. 이제 그거의 기능을 개선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기술 이게 이제 롱 액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약효를 오래가게 해가지고 매일 맞아야 될 거, 2주에 맞아야 될 걸 한 달 주사제형으로 바꾸는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뿐만 아니라 사실 이쪽 바이오 섹터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네. 제가 계속해가지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23년하고 24년은 우리나라 바이오가 달라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 왜? 24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신약과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되게 많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주가 많이 올라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8월 달이면은 그 키트루다라고 하는 그 항암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마 시장에서 한 30조 이상이 팔릴 건데 그 제품을 갖다가 그동안은 정맥을 찾아가지고 주사를 1시간 이상 놨어야 됐다는 제품을 갖다가 피하 주사에다가 그러니까 피하 부문 그 피하 지방 부문에다가 네. 주사를 놓는 피하 주사제형, 이걸 SC제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임상 3상이 8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여태까지 할로자임하고 기술적인 특징이 크게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될 경우에는 이게 글로벌 신약으로서 첫걸음이 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짐펜트라라고 해서 이것도 SC제형인데 자가면역질환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서 회장님 그 말씀도 그렇고 시장 반응은 우리나라 최초의 1조 원짜리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관련해서 렉라자 이게 병용 투여하는 거였었잖아요. 존슨앤존슨 얀센 쪽에서 이제 같이 리브리반트하고 이제 병용 투여하는 건데 이것도 결과가 8월 20일 전후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약 승인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것도 역시 글로벌에서 1차 치료제로서 위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주사 제형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 기술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최근에 네.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라이센스 아웃이 됐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 한올 바이오 파마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해서 이건 기간이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만 뭐 중국 쪽에서는 지금 신약 승인 아마 내년 쪽에 내년으로 연기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게 되면 진짜 글로벌 신약이 우리나라 이름 브랜드를 갖다 붙여가지고 탄생하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네. 중요한 게 걔네들이 만약에 글로벌 신약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을 거라 생각해 보냐면 그 돈을 가지고 낙수 효과라고 있잖아요. 또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다 찾아서 끌어당긴다는 거죠. 유한양행이 어저께도 지금 하나를 라이센스인을 했거든요. 그런 식의 효과가 나오면 국내 바이오텍 전반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올해면 정말로 우리나라 이름을 단 타이틀을 단 신약에 나올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바이오주 안에서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중국 쪽에도 본격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스며들면서 국내에서도 어제도 관련주들이 계속 뜨거웠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기업들 뭐 테바나, 노바티스 그리고 비아트리스가 이미 바이오시밀러 출시 계획을 밝힌 만큼 좀 국내 제약사들이 한 발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아마 자체 임상 물질을 가지고 지금 그 임상 이상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시밀러 업체들 가운데서 이쪽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보니까 바이오플러스에서 노보노 임상 저기 그 특허 종료된 거 그거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네.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밀러 하면은 어쨌든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유력한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위시해가지고 이 시밀러 쪽으로 해가지고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쫓아간다 그러면은 이 시밀러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요. 임상 이상이 필요 없습니다. 1상과 3상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임상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만, 우리가 준비만 하면은 금방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에 중국 업체들이 막 치고 나간다고 해서 그 업체들께 다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도 마음만 먹으면 또는 그 시장에 대한 확신만 쓰면 얼마든지 지금도 네.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따라가는 데 문제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는 속도가 크게 좌지우지하진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이용원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